홈앤 인테리어 1분 레시피. 오늘은 현관 인테리어입니다. 집에 첫인상을 결정하는 현관에 조금만 아이디어를 더해보세요.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이가 앉아서 손쉽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는 미니 벤치를 만들어보세요. 남는 공간을 신발장으로 하면 수납까지 해결할 수 있겠죠? 만약 현관이 조금 넓은 편이라면 이렇게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? 신발장 한 켠에 자주 입는 외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건데요. 특히 무겁고 두꺼운 겨울 외투의 경우 현관에서 바로 입고 벗을 수 있어 한결 편리합니다. 반대로 현관이 좁다면 신발장 문에 거울을 붙여보세요.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현관이 가족의 소통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현관 벽에 열연 강판을 재단에 붙이면 벽에 때가 타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. 자석 고리를 활용, 소지품을 걸어둘 수도 있고 서로 간의 간단한 메모는 물론 예쁜 가족 사진을 붙이는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전 굉장히 신기해요, 이게 지금요. 작은 아이디어로 확 바뀐 현관. 현관에 파티션을 설치한 집이라면 이런 방법을 추천합니다. 파티션 중간에 간단한 선반을 만드는 건데요. 자주 신는 신발을 걸어 현관을 단정히 정리할 수도 있고 자동차 키처럼 깜빡 잊기 쉬운 물건들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현관에 가벽을 세우기도 하는데 가벽을 수납장처럼 만들면 의외로 많은 수납이 가능합니다. 문에 숫자를 적어두고 각각 다른 종류의 물건들을 보관한다면 숫자에 따라 쉽게 찾을 수 있어 더욱 실용적이겠죠? 현관이 단순한 출입의 용도가 아닌 특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